안녕하세요. 지난 월요일 9월 18일에 명동에 있는 골목안 당구장에 당구박사의 BPS를 설치하고 왔습니다. 서울 명동 하면 관광과 쇼핑의 명소로 유명하죠. 명동에 비교적 자주 갔던 저로서는 BPS 설치 의뢰를 받고 명동에 당구장이 있었나 의아해 했었는데요. 사장님한테 물어보니 예전에는 대여섯 곳이 있었는데 이제는 골목안 당구장 딱한 곳만 남았다고 합니다. 위치는 명동 파출소 맞은편에 있는 뉴밸런스와 네이처 리퍼블릭 건물 사이에 골목길 안쪽에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명동 거리에 당구장 간판이 작게 있기는 하지만 잘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가서 골목 끝에 미성옥이라는 설렁탕으로 유명한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안 당구장은 3층과 4층을 모두 쓰고 있는데요. 3층은 중대 5개, 4층은 포켓볼입니다. 사장님이 4구 300점을 치고 있고 쓰리쿠션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곳 골목안 당구장은 서울역 앞 만리동에 있었던 양정 중고등학교 55회, 56회 졸업생들이 주 1회씩 정기 모임을 갖는 곳이기도 합니다. 명동 근처에서 당구 시작하고 싶은 분이나 당구박사의 BPS를 이용해서 연습하고 싶은 분은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목안 당구장 덕분에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명동에 가보았는데요. BPS 설치를 마치고 설렁탕 맛집으로 유명한 미성옥에서 설렁탕 한 그릇 먹고 민주화 운동의 성지 중에 하나인 명동성당에 가보았습니다.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독재 타도를 외치던 사람들을 보호해 주던 의로운 종교시설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미사 시간 이외에는 성당 내부도 볼수 있다고 해서 성당 안에도 들어가 보았습니다. 명동에도 당구장이 있다는 것과 명동성당 들어가 볼수 있다는 거 알려드렸으니까요. 명동에 갈 기회가 되면 두곳 모두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당구의 진심이라면 당구박사의 BPS.